드라마나 이런 데 총소리 장면 나오잖아. 어머나. 좋은 배역 하나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모습 보고. 드라마 쪽에서. 그냥 놀랍도록 안 맞아요. 확 잡아 당기지 말고 지그시 눌러. 러즈. 좋아요. 12시에 구정. 바로 해요? 네, 바로 하시면 돼요. 근데 반동이 의외로 없어. 모양까지 맞추시고. 여성분 저거 쉽지 않은데. 오, 저게 버티잖아, 팔이. 와, 어머, 어머. 아, 이렇게. 아니, 발레가 자세가 좋아서 그런 거야? 아, 이게 딱 집중력도 좋고 흔들리지 않잖아. 뒤가 받쳐주잖아. 팔을 들고 있어서. 아, 이게 있구나. 팔을 드는 거에 약간. 아, 우리는 이 날라가거든, 이게. 더 힘 풀리네. 아, 진짜? 할 때 긴장해서 몰라. 손이 엄청 크다. 이거 안 하면 이게 정상이죠. 저게 정상이야. 야, 내가 쏘는 게 총인지 총이 날 쏘는지. 와, 진짜 저분도 멋있네. 12시 부장. 야, 너랑 나랑 걔 똑같지 않냐? 하는 짓들도 똑같네. 둘이 동점 됐어요. 발레리나들의 파워를 느꼈습니다. 우리 진짜 오랜만에 먹으러 온다, 그치?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네가 햄버거를 먹자 그래가지고. 햄버거? 발레하는 사람들은 맨날 소식하고. 끝나고 이제 한 끼를 제대로 먹는 건데. 끝나고 내일 죽겠다 만큼 먹던지. 한 끼를 세 끼처럼. 다른들이 보면 큰일 나는데. 원래 1일 1식 하는 분이신데. 지인분이 이 가게를 런칭해 하셨어. 뭐 지인분이 누구시길래 지금 혹시... 약간 난 노래소리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니. 하니? 제 친구랑 하니. 지금 카메라 보고 있는데. 친한 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선배님. 아, 저 김지호입니다. 지호이. 아, 태호 씨가. 햄버거 집을 하셨었군요. 제가 지금 이제 무대에 올라가야 돼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맛있게 먹고 가세요. 오늘 화이팅! 네. 네. 어머나, 고구마 맛있어? 튀김 너무 맛있겠다. 고구마 튀김 진짜 먹어야 돼. 일단 고구마는, 난 고구마 튀김이 좋아하거든. 맛있겠다. 아까까지 분명히 맛있어? 맛있어? 두부장인가요, 두부장. 걱정하시던 분들이 아닌데. 아, 근데 발레리나가 햄버거 먹는 모습은 진짜 보기 힘든데. 되게 힘든 그림이죠. 너무 잘 드시는데요. 완전 부드러워. 먹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또 곧 공연 아니야? 왜 먹을 때 이런 말씀하시죠? 갑자기 체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나는 그게 궁금했었지. 발레 공연을 보고 아, 이 친구가 클래식 발레도 하고 이제 모던 발레도 하고 되게 다양하구나, 재능이. 근데 발레를 전공했다가 소속사에 들어가서 연예인의 길을, 가수의 길을 걷게 됐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또 LA 발레단에 주역을 했잖아. 그 과정이 좀 궁금하긴 했어. 그치. 내가 깊이 얘기한 적은 없지. 이제 21살 때 부상당하면서 허리 다쳐. 허리지. 근데 그 허리는 아직도 안 났어. 근데 아직도 너무 너무 아픈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거지, 춤을. 그래서 이 미국으로 거의 실려가서 재활하고 멘탈 케어가 안 됐었지. 그때 진짜 암흑이었어. 발레가 구세주였어. 발레가 진짜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 내가 우리 발레단에서 제일 나이 많거든. 근데 이 주인공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대화에서 스테판 씨가 발레에 진심인 게 느껴진다.